등짝을 보자. 안녕하세요. 등짝 피규어의 라팔입니다. 본격 마교 3연타예요. 오늘도 마교 물건이고요. 반다이 디스초합금의 마크로스 델타 절대 라이브의 등장 기체 VF31AX 카이로스 플러스 하야테 인멜만 전용기입니다. 인멜만 아 발음 어렵네. 뭐 초회 한정판이라고 써 있고요. 왈큐레 베이스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왈큐레라고 마크로스 델타에 등장하는 아이돌 그룹 전술 음악 유닛이라고 하더군요. 사실 마크로스 델타는 좀 보다가 말아서 내용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등장 기체들이 정말 화려해서 꼭 갖고 싶던 물건입니다. 내친 김에 슈퍼 파츠도 준비해 놨거든요. 오늘 한 번에 리뷰 시작합니다. 마크로스 델타 절대 라이브는 느낌표가 6개입니다. 원래 제목이 그래요. 극장판이고요. 맥스의 YF-29도 등장한다 하네요. 언제 한번 봐야겠습니다. 예고편을 위해 링크로 넣어 놓을게요. 전투씬만 봐도 와, 정말 지립니다. 슬리브를 벗기면 이렇게 본품과 초회 한정 스탠드가 있어요. 박스는 이렇게 기체 부분만 코팅돼서 고급지죠. 본품 구성품은 베이스와 본체, 나이프, 타일럿, 교체용 손파츠예요. 사실 이거 아머드 파츠도 주문해놔서 나중에 리뷰 또 해야겠... 파이터 모드입니다. 지크프리드는 전진익이지만 카이로스 플러스는 델타익입니다. 그래서인지 뭔가 볼륨감이 더 살아있는 느낌이죠. 주인공인 하야테 인멜만의 기체입니다. 이 녀석이 머리가 파랗습니다. 영 맘에 안 드는 헤어스타일인데 암튼 그래서인지 기체도 파란 톤이군요. 기체 등판에는 커다란 엠블렘이 있고요. 동체 여기저기 깨알같은 마킹들도 잘 되어 있죠. 등판의 폴드 쿼츠는 클리어 파츠를 써서 예쁩니다. 랜딩 기어도 달려 있습니다. 얘는 신기하게 무릎에 랜딩 기어가 있네요. 파일럿과 콕핏의 디테일도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헬멧을 안 쓴다는 설정이에요. 미사일 포드의 해치는 대패가 됩니다. 이전 리뷰한 VF-0S보다 디테일이 굉장히 좋죠. 하이메탈 알과는 다르다. 하이메탈 알과는 초회 한정판에 들어있는 왈큐레 베이스입니다. 예전 VF-1J에 들어있던 초회 한정 베이스랑 생긴 건 똑같고 색과 인쇄만 다른 듯해요. 파이터 전용 베이스입니다. 살짝 롤각을 줄 수 있는 베이스예요. 거워크 모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델타익 기체의 거워크 모드는 왠지 균형이 잘 안 맞는다는 느낌이라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크로스 제로의 VF-0D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등의 컨테이너는 전개가 되고요. 옆에 건포드를 달아줄 수 있습니다. 건포드도 이렇게 전개 기믹이 있습니다. 팔의 빔건은 거워크와 배트로이드 시에는 이렇게 앞으로 회전됩니다. 톤타가 생각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팔에는 어설트 나이프를 수납할 수 있습니다. 발목 프레임의 디테일이 좋습니다. 팔의 관절들이 꽤나 복잡하고요. 델타익이라 뒤가 무겁지만 자립은 문제 없습니다.
데트로이드 모드입니다. 허리가 과도하게 가늘고 다리가 길죠. 얘도 자리를 문제 없습니다. 머리의 클리어 파츠를 아낌없이 써줘? 좋습니다. 손은 전지가동손이 기본인데 교체용 손 파츠들도 몇 가지 더 들어있죠. 건포드를 들려줄 땐 교체용 손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테이크 커버는 탈착되고요. 날개 내부 몰드도 잘 되어 있네요. 슈퍼 파츠를 달아주면 이렇게 됩니다. 좀 육중해지죠? 이러면 날개 부분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자리 지킬 때 균형을 잘 잡아줘야 뒤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나올 아머드 파츠에 비하면 육중하다고 할 수 없을 듯 합니다. 미사일 코드 배패되고요. 슈퍼 파츠는 이 다리에 장착하는 부분들이 후두둑이 있습니다. 좀 아쉽고요. 팔에는 쉴드가 붙고 슈퍼 파츠의 디테일은 매우 좋습니다. 여기저기 달린 부스터 디테일이 끝내줘요. 버니어들도 움직이고요. 아, 이 모습도 좋은데 아머드 파츠를 달아준 모습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 이거 하나 더 사야 되나? 자, 이제 거꾸로 슈퍼 파츠 장착한 거워크로 변형해줍니다. 이렇게 거꾸로 다시 가는 이유는요. 슈퍼 파츠 매뉴얼에 배트로이드 상태에서 장착하는 방법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파이터일 때 달아주려다가 도저히 못하겠어서 이렇게 거꾸로 다시 가는 중입니다. 거워크는 배트로이드보다 자립이 쉬운 편이지만 무게 때문에 무릎 관절이 스르륵 벌어지기도 하더군요. 슈퍼파츠 장착한 파이터입니다. 원래 파이터에 비해 상당히 육중해지네요. 변형시키다 보니 조금 문제가 보이는데 일단 슈퍼 파츠, 특히 다리 부분의 파츠들이 변형 중에 자꾸 잘 떨어지고요. 날개가 다리에 고정이 되어야 하는데 체결이 잘 안 되고 자꾸 저 콕핏 뒷부분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왼쪽 긴 거는 괜찮은데
오른쪽 빙거는 저렇게 유격이 안 잡히네요. 오늘은 반다이 DS 초합금 마크로스 델타 절대 라이브 VF31AX 카이로스 플러스 하야테 인멜만 전용기 리뷰였습니다. 발키리 모형의 경쟁사라고 하면 크게 하세가와 아르카디아를 들 수 있는데요. 찾아보면 이전에는 반다이가 경쟁사들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고 하나 이 마크로스 델타 라인업에서는 경쟁사들을 압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네요. 원작 기체 자체도 화려하고 미려한 디자인에다가 제품 자체의 퀄리티도 그러하니 마크로스 델타의 내용을 잘 몰라도 제품 자체만으로 굉장히 매력적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더 이전에 받았어야 하는데 뭐 피규어 쇼핑몰에서 예약했다가 물건을 안 보내줘서 환불하고 직구하고 그러는 바람에 이제서야 받았고요. 본품보다 슈퍼파츠가 먼저 오는 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피규어샵 잘 골라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정말 퀄리티 좋은데 뭐 약간 변형 기믹에 있어서 체결이 잘 안 되는 부위가 있거나 조금 후두둑하는 부위가 있거나 특히나 슈퍼파츠에서 후두둑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뭐 그런 단점을 제외하면 굉장히 잘 나온 제품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 이후에 이 하야테 인멜만 전용기로 아머드 파츠도 나오고 제가 오늘은 그 고스트 옵션 세트를 또 주문을 했어요. 하여튼 주렁주렁 여기 주렁주렁 더 달린다는 얘긴데 아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다음에 오면은 또 리뷰를 하겠고요.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등짝 피규어 락발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